안녕 지훈아, 네 책의 펀딩이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며? 마침 네가 90년생이라길래 내 얘기가 떠올랐어. 나도 90년생 백말띠거든. 엄마랑 같이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아유, 백말띠? 여자애가? 팔자 드세가지고 어떻게 사나?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. 90년대 당시에 초음파 기기가 도입되면서 90년대 태어난 여자아이들은 팔자가 드세다는 이유로 낙태를 많이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.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 취급도 못 당했던 우리 어머니,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폭력에 시달렸던 우리 할머니들을 생각하면, 태어나지도 못한 내 또래 친구들을 생각하면 난 정말 화가 나. 네가 이렇게 말했지. 남자라서 양보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서 자란 세대라고. 역차별을 당하고 살아와서 마음속에 생채기가 많이 남았다고. 지훈아, 나는 네 인생이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물론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.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미투 운동은 차별을 없앤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야. 펜스룰, 역차별 운운하는 대신에 너도 위드유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친구야, 난 네가 이 변화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. 펜스룰, 역차별, 그거 아니야. 지훈아.